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장갑 뭐야, 약하게. 이게 형, 이게 패션이야. 아, 뭐가 패션이야. 장갑까지 낄 정도야? 아니, 이게 패션이라고. 야, 이렇게 햇볕이 따뜻한데. 저 뭐냐, 저거 그지냐, 상그지? 와, 야, 바지 뭐냐? 아, 좀 투머치 아니야? 아니, 하하가 예전에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기사가 한번 났어요. 뭐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라고? 지디, 지디.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디, 지디. 네, 지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패션 기사가 한번. 유일하게 겨룰 수 있는, 유일하게 겨룰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지디가 형 소송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지디가 형 소송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지디가 나한테 그랬어요, 어느 날. 형 이거 어디서 샀어요? 거지 같아서? 거지 같은 거 아니죠? 이런 거 어디서 샀어요? 아, 이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아, 이 형 DJ인 거예요? 형 SNS에 저거 올리셨던데. 뭐예요? 내가 후배 DJ 하는 애한테 놀러 갔다가 하루 배우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서요? 그 취미를 요즘 좀 배우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사진 보고 석진이 이렇게 계셔. 석진이 드디어 보청기를 사셨구나. 석진이 드디어 보청기를 사셨구나. 아니, 뭘 뒤에 이렇게 보청기가 이거예요. 큰 보청기를. 아니, 아니. 야, 그렇게 큰 게 어딨냐, 자식아. 정력검사. 잘 안 들려. 자, 오늘은 김장철을 맞아 진정한 김치의 짝을 찾는 김장 특집. 김치의 진짜 짝은 누구인가 레이스를 진행할 텐데요. 김치 짝이 뭐야? 삼겹살. 김치가 있는 거니까. 어, 그러네. 김치에 뭐 두부 김치. 어, 맞아. 두부 뭐 이런 거 아니야? 먼저 팀부터 있어요. 정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또? 어? 팀이야. 아, 쌀밥인데 쌀밥. 아, 고구마랑 김치 먹어도 맛있어. 아, 에, 라면이지. 아. 김치엔 라면이지. 어, 라면은 재석이 형이다. 와, 고구마 김나는 뜨거. 와. 야, 고구마. 야, 고구마 비주얼 좋다. 야, 고구마 근데 맛있는 걸 했다. 와, 수육도 김치랑 너무 좋아. 와, 진짜 맛있겠다. 형 아시죠? 쌀밥, 흰쌀밥에다 그냥 겉절이, 겉절이, 겉절이. 자, 여러분은 김치의 진정한 짝이라고 생각되는 메뉴를 선택해 메뉴마다 두 명씩 앉아주시면 됩니다. 어! 어! 가, 그럼 너 가. 전 라면이에요. 김치의 라면이지. 아, 따가워. 김치의 라면이야. 이거는 얘기할 게 없어요. 아, 고민되네. 아, 나 수육이지. 수육, 수육. 아, 김치는 수육이야. 앉아. 야, 나 사실 쌀밥이야. 왜냐하면 겉절이에 쌀밥 그냥 뭐 하나 끝이야. 버릴 게 없네, 진짜. 아, 근데 솔직히 라면도 땡기긴 한다. 아, 미치겠네. 저 라면이요. 나 라면. 아, 잠깐만. 왜 석진이 형이 아무도 안 갈라 그래. 나 라면. 저 라면. 아, 그럼 고구마. 어, 고구마. 고구마. 아, 고구마. 너 왜 앉은 거야? 고구마 가야죠. 고구마 가야죠. 아, 고구마. 와. 팀별로 쓰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김치의 진정한 짝을 찾을 런닝맨 영혼의 짝꿍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영혼의 짝꿍. 영혼의 짝꿍?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오, 진짜로? 다 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완전 제압! 완전 제압! 일단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하나, 둘, 셋. 아이 나미리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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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맨의 우리 형제 그룹, 가족 그룹, 자매 그룹. 자매 그룹. 예, 우리 가족 그룹이죠. 다 갖다 붙여도 돼. 아니 근데 오늘 날이 추운데. 너무 추워요. 오늘 정현 씨 날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예. 자, 일단 저 우리 트와이스 이렇게 저 저희가 인사를 좀 드렸는데 인사를 좀 드렸는데 왜? 추워 보여. 아, 저 미담 만들라고 저 형 정말. 뭐 하는 거야? 야, 너라도 입어라.
추워 보여 속으로. 너라도 입어라. 아 지금 뭐야? 아, 추워 보이잖아. 추워했어. 이 모습 이대로 아, 지금 일단 나가야 돼. 아 얘가 유난히 추워 보여서 그래.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이거 정말. 형보다 건강해. 형은 잘못하면 큰일 나. 그래 그래. 아니 지금 우리가 사실 트와이스가 올 초에 그 우리 MT 때 왔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잠깐 왔었어요, 잠깐. 삼행시 뭐 그다음에 또 댄스로 잠깐 출연해서 뭐 그 난리가 났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나온 게 꾹꾹깍하잖아. 아 진짜. 자 김.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 종. 종국이랑 먹고 싶어. 꾹꾹깍깍. 꾹꾹깍깍. 났어요. 난리 났어요. 예, 네, 맞아요. 아니 오늘도 뭐 삼행시 혹시 뭐 준비하신 게 있어요? 있어요. 나연이 있어요. 아 나연 씨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나연 씨. 아 나연 씨 있어요. 있어요. 아 그러면 뭐뭐시가 먼저 해보실래요? 네. 저요. 누구 삼행시로? 지석진성. 아 지석진성. 지석진성. 아 지석진성. 야 형 원샷이다 형. 야 형 원샷이다 형. 빨리 가봐. 빨리 가봐. 형이 저를 원샷 좀. 지석 진짜 가봐. 얘 너무 여기서 다 잡아. 삼행시. 야, 저는 지석진 씨를 고를 줄 몰랐어요. 이거 자체가 상당히 화제가 됩니다. 시로 시작하겠지. 자치. 너무 착하다. 지석진 오빠. 지석진 오빠. 석. 석진 오빠 코는. 석진 오빠 코는. 진. 진짜. 왕꼬 왕꼬니. 진짜. 왕꼬 왕꼬니. 야, 기억나. 왕코 왕코니. 왕코 왕코니. 야, 좋다. 마지막이 좋다. 평범할 듯한데 마지막을 꺾어서 지석진 씨의 코는 왕코 왕코니. 왕코 왕코니. 아, 이거 좋네. 아, 좋아요. 자, 그러면 나연 씨 한번 또 한번 가봐야죠. 이번에 누구 이름으로 한번? 저는 송지효입니다. 아, 송지효 씨. 자, 지효 씨 한번 갈게요. 송.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너무 시작부터 혼수쟁이. 어, 나 준비를 못했어. 아니, 나 준비도 안 되는데, 아직. 야, 손가락 상상도 못했다. 어, 설렘은 안 돼, 설렘은 안 돼. 지? 지금 광수 오빠 이리 와봐요. 어, 광수, 광수. 광수, 컴온. 광수, 컴온. 지금 광수 오빠 이리 와봐요. 아이고. 효. 효. 효해주세요. 아~ 효해주세요.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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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한다, 진짜. 와, 진짜 참신해. 어, 손가락, 손가락부터 상당히. 손가락일 줄은 몰랐어. 아, 우리의 이 상상을 이끌어놓고. 손가락. 아니, 그 다현 씨가 요즘 이게 둡저 씨라는 별명을 좀 가졌다는 게 뭡니까? 아. 예. 아, 제가 별명이 두부인데. 예. 아저씨를 합쳐서. 아, 둡저 씨로. 아, 그래서 둡저. 아, 그래서 둡접시구나. 아, 둡저씨. 접시가 아니라. 둡저씨. 접시가 아니라. 아저씨. 말 조심히 하고. 접시 말고. 자, 그러면 우리 둡저씨. 또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지만 강력한 댄스를 한번. 맞아. 네, 온 김에 저희가 한번 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없이 바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현씨 댄스 한번 볼게요. 예. 아니, 근데 음악이 무슨 음악 나오는 거예요? 아, 음악은 저희가. I just wanna run away with a diamond. I just wanna run away with a diamond. I just want some ice on my wrist, so I can. 둡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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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둡저씨 많네. 여기 댄스가, 댄스가 진짜 좀.
해가 싫어, 해가 싫어, 해가 싫어, 해가 싫어, 해가 싫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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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아, 추워,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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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아, 추워, 추워. 아저씨예요. 저도 아저씨처럼 나오네. 아니 지금 당장 내복 선물해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저기 둡자 씨, 아 우리 그 다현 씨에 이어서 우리 그 모모 씨가 숨 진짜 잘 췄었어. 아 모모 씨도 그때 숨 진짜 잘 췄죠. 엄청 잘 췄어. 그때 둘이 결승전 갔잖아요. 스탠스 잘했어. 자, 그러면 모모 씨 준비됐습니까? 예. 어 이거 뭐야? 아 모모 씨도 진짜 숨 진짜 잘 췄어. 아 예, 너무 멋지지. 잘해. 와, 효인 씨 이제 좀 따뜻해졌죠? 너무 따뜻해. 자, 현재 런닝맨 멤버들은 김치의 짝을 하나씩 선택했는데요. 트와이스 여러분들도 라면, 고구마, 수육, 흰 쌀밥 중에서 김치와 단짝일 것 같은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각 팀 정원은 4명인데요. 한 팀만 5명으로 진행합니다. 5명인 팀이 유리한 미션이 있으니까 잘 선택해주세요. 자, 라면 컴온! 라면 컴온! 김치는? 김치는 라면이야! 수육이지, 얘들아! 야, 김치의 수육이지! 그럼. 고기야, 고기! 야, 근데 고구마는 김치 없으면 못 먹어요, 사실! 야, 쌀밥에 김치가 최고야! 겉절이, 겉절이! 자, 하나, 둘, 셋! 우와! 쌀밥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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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없어? 얼마 고구마! 고구마! 와 뭐야 저? 라면? 라면 없어? 안 돼! 고구마 없다! 야 여기 고구마 없어! 없을 수가 있어? 없어? 아니 어떻게 없지? 아니 고구마를 아무도 안 골랐다고? 아 너는 고구마 아니 어떻게 한 명도 안 와? 자 현재 쌀밥 팀 6분이죠. 이 중에 2분 고구마 팀으로 보내주세요. 아 어떡해. 네, 아쉬워. 고구마 팀으로 보내주세요. 아니 그렇게 탈락하듯이 얘기하지 마요. 갈갈맞아 갈갈맞아. 이들 되게 의리 있어. 진사람 진짜 뭐야? 진사람이가 돼 진사람. 오늘 맞힌 거 가이가 예뻐. 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아니에요. 아, 이동도 돼요? 아, 이동 돼요? 이동 되면. 둡자씨? 둡자씨? 아, 이동을 할 수 있다. 저 이동. 일로 와. 쌀밥, 쌀밥. 여기 한 명 들어와도 돼. 다현아, 일로 와. 야, 고구마 잘 익었어. 한 명 더 와도 돼, 한 명 더 와도 돼. 고구마 뒤늦게 이기구나. 우리 다섯 명 팀 확정입니다. 오케이. 와!